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어린애라는 표현까지 쓰며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.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은 착각에 빠진 어린애 치기에는 대꾸 안 한다며 아무나 대고 욕질해 본들 그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고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. 이에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이 엄석대를 누군가에게 먼저 연상시켰다며 홍 시장을 두고 체육부장을 떠올리는 것도 존중받아야 될 자유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이를 두고 홍 시장은 바른당 시절에도 그렇게 욕질만 일삼더니 그 버릇이 다시 도졌다며 얄팍한 지식과 잔재주로 하는 정치는 오래 못 간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전 대표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등장인물인 엄석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켰다는 해석이 나오자 정치권에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. 또한 홍 시장은 이문열 선생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다며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무렵에 엄석대에 비유하냐며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